돌고 하기 때문에 300m 앞에 2배가 제가 볼 때는 뭐 한 대여섯 배 멀 거예요. 뭐 대여섯 배는 아니더라도 아마 한 3배 정도. 예, 3배. 이게 저 옛말에 고속도로를 산 따라가면 제일 가깝다는 말도 있잖아요. 예. 저기 해백 같은 경우에 그 남한강 바른지 금용소가 있거든요. 금용소에서 두문동재까지 또 이제 대관 타시는 분들이 택시를 타고 가요. 저 두문동재에서 타고 내려가셔가지고 산으로 가면은 한 시간 내가 볼 때는 뭐 한 반 걸리는데 차로 가면 요금이 4만원 나와요. 4만원 돌기 때문에, 완전히 한 바퀴 돌기 때문에. 몇 년 전에 여기 맹 이런 식으로 도래개째 오는 분들 모시고 오는데 뱀이가 얼마나 큰 게 한 마리 지나가더라고. 이거 보니까 그때 네 명 타고 갔거든요. 이야, 지게작대기 두 배만 해요. 길이가 거의 한 2m 되더라고. 와, 대단하대 아주. 사람들한테 물어, 이거 큰 뱀이 있다 하더라고. 구렁이 예, 근데 그날 비가 그치고 났는데 길을 건너간 거예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야.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살아가지고 예. 뱀을 많이 알거든요. 구렁이 같은 거는 예. 보기가 힘들어요. 그런데 저도 이 유튜브 하면서 댕기다 몇 번 봤거든요. 그렇게 큰 건 처음 봤어요. 이만해 굵기가 이만해. 그 시골 사람들 왜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막 길이가 막 서너 발 되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런 건 전 아직 못 봤는데 한 2m 되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. 이쪽 바위산에서 건너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. 야, 그 대단하대 아주. 골도 깊어 아주 보면. 예, 여기. 예. 그 이 골짜기 깊이 들어가면 6.25 때 전쟁 간지도 물론 뭐 말이 그렇겠지만 모르고 지나갔다는 말도 있잖아요. 그 오늘 타신 구간이 몇 킬로나 되십니까 오늘? 26킬로 정도 됩니다. 아이고야, 야 대단하네. 26킬로면 도대체 100리가 넘잖아요. 보통 4킬로가 100리는 안 되는구나. 40킬로가 100리니까. 거의 100리네. 그때 여기서 봤어요, 여기서. 아, 크더라고 아주.
묘지가 거기 있습니다. 아. 원래 거기 사람이 아니거든요. 아하. 원래 그 저기 상중과 어디 그쪽으로 가다가. 예. 그 행여 맨 앞에 있는 저거 있잖아요. 그 예, 깃발. 예. 예. 깃발이 날아가가지고 지금 현재 묘지에 떨어져가지고. 오호. 그 묘지를 보니까 명당이라. 예. 아예 고향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. 그 묘지가 굉장히 좋습니다. 아예 자손들이 다 거기 이사 왔습니다. 어이구요. 지금도 거기 뭐. 정몽주가 이방원이한테 죽었잖아요. 그렇죠. 예. 아, 아유. 선주께서. 예. 바로 그 묘지들을 많이 있고요. 그것도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러면서 그죠? 예, 그거 가지고 이제 유혹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예. 답변이 다진 거죠. 결국 하늘을 같이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됐겠지. 그쵸. 야, 그런 신화가 필요하니까요. 너것도 그렇게 충성을 해라. 뭐 아니, 정권이라는 생리가 그런 거 예. 뭐 충신들이야 뭐 그 부하 신하들이야 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런 거지. 예예예. 예. 근데 일로에서 쭉 내려가면 예. 여기 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맞아요. 국가 지도자는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예. 사람이 숨겨야 되거든요. 그 사실은 현실은 안 그래요. 간에부터 설계부터 다 있다 이거. 그러니까 백성이 못한다. 맞아요. 여기가 옛날에 선생님 아시겠죠? 이 안에 옛날에 그 금정이라고 예. 유명한 금광이 있었잖아요. 예. 그 일제시대 때부터 아주. 여기도 한때 굉장히 번창하던 동네에요, 여기가. 옛날에 제가 듣기에는 영주에서 오는 버스가 이리 해가지고 상동까지 갔었어요. 예. 예. 그분이 다 차를 놓고 자전거를 타고 그 부석사 쪽으로 가는데 소백산 자락에 예. 옛길이 있어요. 예. 그 마구령 쪽으로. 예, 예. 지금은 다 밑에 터널이 생겼습니다. 터널이 생겨서 그 길이 이제 이번에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. 예. 근데 그 길로 해서 돌아가지고 이 길로 여기 내려오면 80km 정도 됩니다. 아이고야. 80km. 야. 어마어마하네. 1k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. 80km. 어이구. 이제 다 와가는구나. 가시면서 터널 여기 뭐 생태 통로 지나가지고요. 예, 오른 왼쪽에 차가 있겠죠.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면 예. 거기 차 놓는 데가 있어요. 이쪽에는 차 놓을 데가 없더라고요. 아. 아유, 우리 사장님 명함 하나 드려봐야지. 네. 혹시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. 아니, 그렇게 있으면 좋더라고. 왜냐면 네. 사장님이 모르시고 다른 분은 보내주시니까. 그렇죠. 메토차가 갑니다. 뭐 이런 네, 식으로. 네, 네. 예. 제가 예. 여기 그 이화령 있는데 그쪽 구간에 네. 갔을 때는 택시 300m 목적지가 있습니다. 아이고 계속 연결이 됐구나. 예, 그래서 일부러 예. 또 대화도 하고, 예. 또 교제도 하고, 예. 또 모두 물어보고. 그분은 또 백두대간 두 번 하셨다 그랬더라고. 아이고 그 양반도 대단한 양반이네. 예, 그래서 야.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. 참 대단한 분들이 많네. 그 사장님 꺼지점이 그러면 어디가 됩니까? 뭐 무슨 설악산이 되나? 지점이 그렇죠. 대충 그죠? 그렇죠. 그쪽이 이제 더 이상 못 가니까. 야. 하여튼 우리나라에 대단한 분들이 많네.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. 왜냐면요. 예. 이 백두대간을
우리나라의 지도가 이렇게 형성됐다는 것을 연구한 예. 김종호나 예. 그런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. 그게 일제시대 때 100년이 예. 사라졌거든요. 예. 이게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사라졌었는데 예. 그게 지금으로부터 예. 한 30년밖에 안 됐어요. 아. 백두대간이 있다는 게. 아하. 평생 대동료 지도를 연구한 어떤 젊은 예. 학자가 예. 그 옛 서점에서 예. 그 삼경표라는 그 옛날 책을 발견하고는 예. 여기입니다. 제가 저 있으시구나. 네.